방송 전국시대의 분위기를 바꿔서요. 오늘 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효라 아나운서는 최근 시장, 뭐 장터에 다녀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장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여행을 가도 저는 최근에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의 장터를 먼저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맛있는 식재료도 볼 수 있고요. 또 정겨운 우리 시장 상인분들의 그런 말투와 그런 속에서 아,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처럼 젊은 분들도 이 장터에 가서 옛 정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지역 광양에도요 아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오일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이렇게 이어받고 이어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한 500여 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오일장. 섬진강 자락에 걸려있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제각각 보따리 들고 푸짐한 정을 주고받는 장터입니다. 오늘 밥상은 또 뭘 차릴까 고민이세요? 그렇다면 여길 찾으세요. 건강한 먹거리와 인심 가득한 광양 옥곡장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농촌의 아침. 아유, 아니 강대훈 리포터 어딜 그렇게 찾아가세요? 야, 드디어 박봉님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박봉. 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준비 다 하셨어? 응. 아이고 세상에 몇 시부터 이렇게 쌌대? 자 그러면 일단 저기 엄마 저기 요걸 나가 짊어 메고. 응. 오늘 파크에 뭐요? 앵두. 앵두. 수십 년 바지런히 옥곡장 드나드셨을 박봉님 여사님. 네. 오늘도 새벽밥 챙겨 드시고 보따리 싸서 집을 나섭니다. 네. 몇 시에 버스가 와 엄마? 40분에 올라가게. 얼른 가고 싶어. 얼른 가야 되겠네. 오늘 갖고 나가는 짐보따리 안엔 뭐가 들었을까요? 또 앵두. 앵두. 앵두나무 물까. 동네 총각 바람 났네. 그렇지. 주위에선 이제 연세도 있으니 쥐시라고 말리지만 사람 구경하는 맛에 어김없이 장을 나선다는 박봉님 할머니. 자식들 부담 덜 가도록 벌 수 있을 때 한 입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갖고 가면 오늘 다 팔면 얼마나 돼요, 엄마? 다 팔아주려고? 아, 다 팔아야지, 이거. 나가, 저기, 엄마. 아따, 진짜로 다 팔아주려고라? 그러면 따봉이제. 오라는 버스는 안 오고 시간은 속절없이 가는 아침. 아, 간양이라. 40분이 버스가 하나 일 갔구나. 오늘 아침에 장은 아침장이요. 그렇게 아니, 저기 평상시 엄마 택시 타고 다니신다면서. 아, 택시 타고. 택시를 부릅시다, 택시를. 박봉님 할머니. 박봉님 할머니요. 얼른 좀 와주십시오. 우리가 버스를 놓쳐갖고 저 빨리 가야 돼요, 장을. 용곡에 박봉님 할머니 집인데요. 여 저기 버스가 지금 오네요. 버스를 타신다 그래요.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버스 수도. 박봉님 할머니 집에서 옥곡장까지 무려 30분 거리. 그동안 장이 설 때마다 이 무거운 짐들을 홀로 나르셨을 텐데요. 시골 인심이 좋은 건 만나는 사람 다 아는 얼굴. 오늘따라 버스도 만 원이지만 정겨운 안부가 오고 갑니다. 드디어 옥곡장에 도착했습니다.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네 삶이 깃든 옥곡장. 이렇게 멀고 몬다까지 가는 버스 처음 타보네. 힘들어. 자 이제 엄마 자리가 여기지. 응. 이제 피해야지. 수려한 백운산과 풍성한 섬진강이 두르는 기름진 땅 광양. 그만큼이나 장사거리도 푸짐한데요. 근데 여럴 때 한마디 해야 돼. 아이고 얼굴도 이쁜 놈이 모양도 이쁘게 하네. 응? 나 이거 얼마 받아? 4만원 또. 4만원? 응. 한 봉지에 4만원? 응. 4천원이 아니고? 4만원. 진짜? 매년 딱 요맘때만 맛볼 수 있는 도시인들에겐 귀하디 귀한 탱글탱글 싱싱한 앵두. 팔기 전엔 우선 맛부터 확인하네요. 달아. 달아서. 달아. 우리의 강대훈 리포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해 보는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나가 팔게. 그래. 팔고 여기부터는 엄마가 팔아. 마수 좀 해줘. 마수. 뭐 마수? 마수. 요거 4만 원만 받을게. 아 예.
드디어 오늘의 마수거리 선거. 그래도 강대우 씨 인자부터가 시작인 거 알제라잉? 아구야, 뭘 그리 서로 준다고 그래요? 보는 사람 다 훈훈하게. 옥곡장에도 상인회에서 정한 자릿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곡장 자릿세 얼마? 놀라지 마시오잉. 무려 300원. 5천원 흘러 5천원 만 하나 줘. 그게 아는 체제 그게 아니라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5천원. 아, 그렇지. 몸에 좋아. 5천원. 그렇죠. 몸에 좋다마다요. 2개만. 아니 그런데 우리 할머니 손고정이에서 나온 배추잎이 도대체 몇 장이래? 강대훈 리포터, 오늘 많이 팔아서 우리 박봉님 할머니 주머니에 돈 가득 채워주시오잉. 매달 열리는 옥곡 5일장. 여수 순천 광양 주민들을 비롯해 인근의 경상남도 사천 남해 하동 사람들까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거 사셨어요? 저는요, 뭐 긴 애호박도 사고. 애호박? 네, 이거 뭐 방울토마토라네요. 네네. 좀 너무 크긴 했는데 이거 몇 개 사려고요. 아. 지금 지역 이쪽에는 지역 할머니들 네네.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 물건이 계절마다 다 달라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아요. 네네. 뭐 주위에 뭐 큰 마트라든지 다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 정겹게 네. 할 수 있는 곳이 일반 오일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많이들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산지에서 나온 제철 농산물과 수산물이 넘쳐나고 시골 어르신들의 넉넉한 인심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광양 옥곡장. 정이 살아있는 광양의 자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여기도 지금 옥곡이 절반은 해안, 절반은 산촌이기 때문에 네네. 산 쪽에서 나오는 건 전부 지금 산나물, 뭐 각종 과일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직접 재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죠.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네. 어찌 보면 로컬 푸드입니다. 아, 네네. 이 사람들은 전부 생산자입니다. 자 이제 소불하고 또 고구마 때 벗겨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무말랭이, 그리고 이제 콩, 요것만 팔면 오늘 이제 심하이네. 잘해버렸네 엄마. 고생하고 말려가지고 이리 가져온 거 그 노고에 비하면은 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아, 그래도 다 사갔어. 다 사갔어. 기양지사 장에 오셔가지고 팔려고 온 거 다 팔고 가시면 좋아. 그죠? 기분이 어째, 엄마? 아니, 괜찮아. 기분 좋으면 우리 만세 한번 오세요. 아, 고사리 다 팔았으니까. 만세! 한 번 더! 만세! 말 그대로 보배로운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옥곡. 요즘은 고향에 대한 정겨움을 찾아 젊은 사람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푸근한 시골 인심이 그리우시다면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광양 옥곡장에 마실 한번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와, 우리 할머님 집에서 나오실 때 그 진보딸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런데 스태프들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날 그거 다 파셨다고 합니다. 다 파셨대요? 네. 요즘 뭐 시장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말씀 많이 하시더니 다 파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쭉 다 파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노래 있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전 이게 화개장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광양의 옥곡장도 뭐 하동의 남해 사람들까지 한데 온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옥곡장에 좋았던 게요. 보통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이제 파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을 파는 거라고 하니까 진짜 로컬 푸드라는 말이 제대로 어울리는 곳이 옥곡장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광양은 일조량도 많아서 토지가 좀 비옥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사시사철 특산품들도 많죠. 뭐 봄에는 고로쇠 있고요. 여름에는 또 매실 있고 가을에는 뭐 밤, 단감, 전어 등등 정말 풍족한 땅입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니까 가깝죠. 광양 끝자리 4일과 9일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할머니들의 푸근한 인심도 듬뿍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